이던 팬들에게서 멀어졌다. 9회 그룹 펜타곤 이던이 결국 팬미팅에 불참한다. 8일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공식 SNS를 통해 오는 11일 개최 예정인 UNIBILTHDAY에 일부 멤버가 불참하게 되어 안내드린다며 이더는 내부 사정으로 인해 예나는 조정 불가한 스케줄로 부득이하게 창단식에 불참하게 됐다. 기다리신 많은 팬분들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 사과드리며 팬 여러분의 깊은 양해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펜타곤의 팬미팅은 팬클럽 1기 창단식으로 멤버들에게도 팬들에게도 의미가 깊은 이벤트였다. 그러나 팬미팅을 불과 일주일 남기고 이더니 현아와의 열애를 공개하면서 후폭풍이 불어닥치고 있다. 지난 2일 현아, 이더니 첫 열애설이 불거졌지만 당시 큐브 엔터테인먼트는 사실 무근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그러나 이튿날 현아와 이더니 소속사를 통하지 않고 직접 언론에 2년간 열애했다는 소식을 공개하면서 많은 화제를 불러 모았다. 특히 이더는 아직 데뷔조차 2년이 채 안 된 신인인지라 팬들의 따가운 시선이 쏟아졌다. 연인과 프로젝트 그룹 활동을 하고 과한 스킨십을 리얼리티 프로그램과 무대 퍼포먼스 등에서 아무렇지 않게 행한 것에 대한 비판과 비난이었다. 열애를 인정한 이후 트리플 H 팬사인회도 취소한 이더는 펜타곤 팬클럽 창단식까지 불참하면서 후폭풍을 겪고 있다.